아니 손흥민이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네,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번째 예선 경기가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 박수부터 치고 갑시다. 네. 쉽지 않아요.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 2대0. 승점 3점을 원정 가서 따왔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입니다. 우리가 H조에 속해 있는데, 뭐, FIFA 랭킹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뭐, 쉬운 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FIFA 랭킹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팀들의 전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조지아가 94위였는데, 우리 상대를 하는 거 보셨잖아요. 게다가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H조가 죄다 지금 원정 경기를 멀리서 하는 그런 좀 구성이기 때문에 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서 승리한 것은 일단 우리가 박수를 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수를 드렸고요. 하지만 결과 외에 박수를 드리기에는 좀 확실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지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들어오자마자 막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저희가 후토크 방을 늦게 열었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후토크를 한번 다 씹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방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경기를 보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발 명단을 보겠습니다. 김성규 골키퍼,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손흥민, 나상호, 황의조.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상호 선수의 선발 기용에 대해서 좀 불만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황인범 선수. 이 황인범 나상호가 대체적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발 기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수에 대한 어떤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는 또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이날 오늘 4-1-4-1로 나왔습니다. 보통은 4-1-3-2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공격수 한 명을 줄이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늘린 구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드필드 쪽에서 지난 조지아전 때 간격이 많이 벌어졌던 것에 대한, 물론 포맷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상으로는 4-1-4-1입니다만 2선에 있는 그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윙포워드로 기용이 됐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공격 쪽에 리베로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황의조 원톱에 손흥민이 왼쪽 윙포워드지만 전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후반전은 아예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했었고요. 포백 앞에 정우영 선수가 혼자서 이제 그 볼란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손흥민 반대쪽에 나상호 선수가 있었고요. 뭐 사실 상대가 약팀이라고 얘기라고 합니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팀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 선수 구성을 좀 많이 뒀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원 장악에, 그렇게 중원 공략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방 제목에 김신욱 없는 김신욱 축구라고 제가 걸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중앙이 전혀 공략이 안 되니까 계속 크로스만 때리는 거야, 크로스만. 물론 이용 크로스 좋고 김진수, 홍철 크로스 좋습니다만, 중앙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로스를 날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황의조와 손흥민 선수를 앞쪽에 놓고 크로스를, 무한 크로스를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전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왕에 김신욱을 뽑았으면 왜 기용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김신욱 선수가 있어야만 응당 성과가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축구를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날 공격 전술의 전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때 김신욱 선수 선발 기용해 보는 거 좋다고 원댕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를 만나는 상대 팀들은 많이 내려와서 잠그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공간을, 지상군이 공간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8명, 10명이 박스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래쪽에서 공간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높이 쪽에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특장이 있고요. 또 이용 선수는 울산 시절이나 전북 시절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그렇게 발을 맞춰왔던, 발과 머리를 맞춰왔던 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를 뽑았던 것은 오늘 같은 경기에서 선발로 좀 기용을 차라리 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상대 수비진들이 뭐 점프하느라고 힘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골을 노리는 이런 패턴의 선발 경우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예, 개인적으로는 좀 낮습니다. 뭐 크로스의 질이 나쁘다고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용 선수 크로스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오늘 특히 전반 8분께였나요? 황의조 선수가 완벽하게 놓친 그 헤딩 슛 장면 같은 경우 보면 황의조 선수의 크로스 이용 선수의 크로스가 저는 뭐 예. 뭐 정말 유럽의 아주 탑클래스 선수들하고 비교를 뭐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대표팀 수준에서 뭐 충분히 저는 빠짐없는 어떤 그런 크로스를 할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용 선수 크로스에 대해서 오늘 좀 비판하는 것은 좀 약간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포맷에서 봤을 때 왼쪽 윙어로 기용이 됐습니다. 이제 4-1-4-1 포맷인데, 물론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뭐 4-1-3-2가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의 영향력이 큰 포메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조지아전 때 우리가 3백을 쓴 것, 제가 그이 컬럼을 썼을 때 손흥민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윙포워드 자리에서 가장 좀 빛이 났던 선수입니다. 그동안 벤투 감독이 투톱의 일원으로서 계속 기용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수 있는 왼쪽 윙포워드 위치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플레이를 시켰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너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중원에 우리가 공간을 좀 많이 줬습니다. 실책도 좀 많이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보면 거의 우리가 볼을 뺏겨서 역습을 당했을 때 거의 뭐 최종 수비 쪽까지 내려와서 볼을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죠. 박수를 보내주고, 아, 역시 손흥민, 희생정신.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되물어야 됩니다. 아니, 손흥민이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손흥민이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물론 그 장면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좋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내려오게끔 만든 이 전체적인 우리 팀의 전술 자체에 저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후반전 그 상황은 이제 나상호가 나가고 권창훈이 들어오면서 권창훈과 이재성 선수를 양쪽 그 윙어로 두고 손흥민 선수가 아예 중앙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황인범과 함께 중앙 투 공격형 미드필드 쪽에 위치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가 좀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희생정신, 대표팀을 위하는 마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본인의 어떤 기량도 갖고 있는 선수고요. 하지만, 어차피 축구란 것은 한두 선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나눠서 맡고, 그렇게 훈련을 한 대로 그라운드에서 자기 역할이 충실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팀의 성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지금 거기까지 내려와 수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볼을 상대에게 좀 위험한 위치에서 탈취당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대로 아무리 팀의 공백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90분 동안 거의 모든 위치를 다뭐 누비고 다니면서 다 해결사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또 황의조 선수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골을 넣을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결정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드 어떤 압박이나 또 수비에 대한 부담 물론 토트넘에서도 본인이 수비를 합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맡고 있는 만약에 왼쪽 윙포드로 나왔다고 하면 왼쪽 라인에서 뒤에 있는 풀백과의 협업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데 이 대표팀에 와서는 너무 본인이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손흥민을 아예 원톱으로 한번 넣어보든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더 공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비 쪽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아래로는 뭐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공격 쪽에서 좀더 본인이 동료들에게 볼을 배분하는 역할보다 본인이 토트넘에서 하는 것처럼 좀더좀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를 저희가 비판한다기보다는 우리 팀 전체에 대한 얘기가 전체에 대한 아쉬움이 손흥민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인데요. 아, 아무튼 좀
오늘 우리가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뭐 점유율이 높긴 했습니다만 아까 뭐 압도했다고 하시는데 압도한 경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유의미한 장면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질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늘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나상호 선수인데요. 네, 오늘 후터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선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윤태관 감독님 승점 3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다음에는 경기 내용에서도 승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